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어느 비 오던 날 오후,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고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요. 좁은 골목에서 공구통 두 개 실려 있잖아요. 요거를 새로운 차에 옮기는 작업인데요. 그냥 골목만 딱 봐도 갑자기 피곤이 몰려옵니다. 가장 깊은 앞가로는 상관은 저기 떠봤구나. 조금 뒤에, 차 뒤에서 밀어버려. 차량의 통행이 그렇게 많은 골목은 아니지만요. 왜 다 아시잖아요. 작업을 시작하면은 차들이 나타나는 거. 그리고 지게차가 함부로 회전하기도 힘든 그런 골목이에요. 지게차라는 건 영업용 지게차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지만 작업이 안전하고 빨리 끝나고 또 피곤하지가 않아요.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작업이죠. 그까지 공구통 두 개 옮기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이런 일하고 나면 피곤해요. 가운데 뭐 하나 받치세요. 가운데 뭐 하나 받쳐. 가운데 뭐 하나 받쳐. 뭐라고 해야 되나. 이 작업하면서도 항상 그 불안한 마음 있죠. 신경을 엄청 써야 되는 거. 언제 어디서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디서 또 차가 나타나고 또 오토바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그 신경을 바짝 써야 되기 때문에 급 피곤하고 그런 거죠. 어쨌든 간에 조심해서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방 감지기 켜고 후방 카메라 켜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작업 요령을 이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피곤한 거죠. 쉽진 않은 거죠. 일단 쉬운 거부터 뒤에 거부터 떠서 저 새 차 뒷문짝 따갖고 뒤에서 하나 얹어주면 일단 반은 끝나는 거잖아요. 뭐든지 복잡한 문제에 걸렸을 때는 간단한 문제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괜히 잘 풀리지도 않는데 잘 안 되는 거 붙잡고서 시간 가고 머리 싸매기는 것보다 쉬운 거, 항상 쉬운 거부터 시작합니다. 그게 쉽든 어렵든 두 개 중에 하나 끝내면 일단 반은 끝나는 거잖아요. 일이라는 게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작하기 전에 머리 싸매고 있어봤자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. 아무리 복잡하고 그래도 차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겠죠. 아,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이거 신차 인도 받으시는 거네요. 아,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. 이럴 때 기분이 최고죠. 차 계약하고 사인하고 돈 붙이고 그때도 좋지만 이렇게 차 나왔을 때 내 차를 직접 보고 그 차를 직접 탔을 때가 최고 아닙니까 지금? 저도 이거 지게차 새 차 나왔을 때가 생각나네요.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차도 5년이 지나버렸군요. 어, 세월 빠릅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차는 새 차 같은 컨디션이에요. 믿지 않으시겠지만요. 앞으로도 최소한 5년은 더 타야 될 제 MI입니다. 요거 살살 아껴갖고선 아주 오래오래도록 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반은 끝났는데 반이 문제네요. 저거 세로로 떠줘야 되는데 계속 차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제가 자세가 안 나왔고요. 이 골목이 좁아갖고 제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길을 다 막아버리게 되거든요. 지금도 벌써 이 상태에서 지금 차가 뒤에 하나 있어요. 꽉 그냥 눈 감고 그냥 작업하는 겁니다. 그럴 때 신속하게 한 방에 딱 떠갖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게발 넣기 힘들어갖고 다시 또 아까 그걸로 돌아가서 이쪽을 공구박스 좀 밀 겁니다. 밀고 나면 이제 지게발을 넣기가 쉽겠죠. 근데 요거 한번 돌아가는데도 되게 힘들어요. 지게차 돌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차는 와서 대기하고 있지. 그 차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.
아, 이게 참 피곤해집니다 또. 이 그러니까 그렇죠. 이 환경이 이 좁더라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작업할 때 뭐 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좁은 데다가 항상 그 상황이 변하잖아요. 금방 돌아차가 회전했던 것도 또 어떤 차량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회전이 안 되는 거고, 이런 식으로요 자꾸 그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더 그 촉각이 곤두서는 거죠.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. 좁은 하우스라도 변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촉각이 쓰진 않아요. 근데 여긴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 옮겨 실어야 될 차가 새 차 아닙니까, 말 그대로. 아, 그 새 차에다가 제가 기스라도 내리면 되겠습니까? 완전 새 차인데.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오늘 무사히 잘 얹어드리고 안전운전 기원하면서 끝내고 싶어요. 아, 너무 복잡해서 아주 죽을 것 같아요. 또 차 오지, 오토바이 오지. 이번에는 아주 가뿐하게 또 갖고 나오도록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지게빨만 다 잘 집어넣어갖고 한 번에 딱 성공해버리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. 뭐 솔직히 오늘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다만 이 환경이, 아,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요. 자, 그래도 화이팅! 아자아자 화이팅! 한번 잘 해봅시다. 파이프를 저렇게 받쳐주시면은 지게빨은 넣을 수가 없죠. 가운데다 고여줘갖고 놓아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둥근 파이프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죠.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파이프를 그렇게 고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안 굴러가는 걸로 뭘로 고여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만한, 또 고일만한 게 없어요. 보드블록 같은 거 하나로 살짝 고여주면 참 지게빨 들어가기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화물차도 약간 기울어져서 주차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게빨 넣으면서 들어가면 건들면은 이 공구통이 미끄러지는 거예요, 오른쪽으로. 또 하나, 이 자세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옆에 차가 또 못 빠져나가갖고 지금도 잠깐 비켜줘야 돼요, 차 지나갈 수 있도록. 자, 이렇게 비켜줘야지만 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. 막혀있는 차부터 보내놓고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또 차가 이쪽으로 오질 않네요. 기다려주니까 일로 오는 차가 아니라고 하더니만 또 기다리고 있네요. 아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차를 또 보내주고 그리고 또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죠. 이번에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에 그냥 떠갖고 나와야 됩니다. 자꾸 자리 막아봤자 차만 자꾸 막히게 돼요. 아, 이거 미끄러져서 안 돼, 이거. 아, 그런데 자꾸 공구박스는 미끄러져요. 둥근 파이프를 받쳐놨기 때문에 건들면 미끄러지는 거죠. 그 어찌어찌든 하여튼 사람들이 밀어서든 어쨌든 지게차 발에 얹어만 주세요. 일단 갖고 나올 수 있게요. 자, 이번에 무조건 갖고 나오겠습니다.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하나 지게빨을 얹었어요. 요거만 이제 실어주면 끝이 나겠죠. 요거 공구박스 제작할 때 지게빨 꽂을 수 있게 뭔가 구멍을 뚫든지 고리를 만들어주면 참 편할 것 같은데요. 근데 뭐 사실 이 공구박스라는 게 한번 실어놓으면은 저 화물차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게차 쓸 일이 없죠, 거의. 한번 실어놓으면 내릴 일이 없기 때문에요. 자, 이제 요거 하나 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조용하던 골목에 제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. 제가 나타나서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차 막히고.
얼른 마무리 짓고 제가 빠져줘야지 또 이 골목은 조용한 골목이 되겠죠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들 하셨어요. 비도 오는데 새 차 나온 거 축하드리겠습니다. 부사고 안전운전 대박 나세요. 감사합니다. 신속하게 상차하고 저는 이제 빠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벌써 장마가 올라온다네요. 큰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비 피해 없이 장마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